might catch you riding high upon the waves. 신남생 육개장. 오늘은 라면 버전으로 한번 끓여볼게요. 꼼짝 안 상태여가지고 지금 아직 다 안 녹았어요. 이게 찢어서 고기가 맛있어요. 건두기가 진짜 많아요. 이거 진짜 건두기 장난 아니죠? 오,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것 같아요. 그쵸? 세상에 진짜 많아요. 고기도 많고 와. 이거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오, 웃음> 건두기 밀키트 중에 최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밀키트는 없었대. 이런 거 나와야 돼. 진짜로 저 시켰어요. 육개장은 어른용, 곰탕은 아이들용. 네, 애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난 진짜 백만년 만약 라면을. 샀어야 되는 맛있기도 하고. 아, 냄새 너무 좋아요. 그치? 시키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고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죠. 고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봐. 어서 오세요. 볼까요? 네. 이렇게는 너무 인위적이에요? 아, 너무 인위적이에요. 지영한테 사진 보내줘야 되겠다. 보내줘야지 지금. 방금 보내줘야지. 아, 이렇게 라면이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어. 육개장 라면. 아, 요즘같이 진짜 추우니까 이렇게 딱 칼칼하고 국물 있고 건더기 있고 이런 거 너무 땡겨요. 그렇긴 하죠. 기본적으로 칼칼하고 칼칼하고 고추 성분이 또 들어가니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완전히. 어머, 이거 엄청 퐁한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죠? 이 막 국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게 맛있죠? 여러분, 국물을 먼저 한 입 드세요. 국물을 먹고 라면 먹으러 가요. 아, 이거. 맛있죠? 맞아. 있네. 많이 안 매운데요? 그죠? 근데 맵찔인데? 많이 안 매운데요? 난 매운데. 여기 떡볶이 순대도 여기 있어. 찐이다. 진짜 맛있지 않아? 누가 만들었다고? 우와, 이거 뭐예요? 네. 우와, 이거 야채 실한 것 봐. 이런 거 너무 좋아. 저희 야채 진짜 좋은 것만 넣었어. 그 사진 봐서 알겠지만. 오, 진짜. 아니,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진짜 좋죠. 우산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맛있죠. 그래서 나는 밥, 이제 우리는 밥을 조금만 먹고, 이거 건더기 좋아해서 할 때 물을 조금 넣어. 왜냐면 끓이면 이게 좀 짜질 수 있어서 한 50에서 100ml 사이 조금만 넣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원 상태에서 내가 끓여서 조금 덜 건데 그래도 맛있잖아요. 너무너무 안 좋은 조건을 갖고 끓였지만 맛있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밥도 말아 먹어. 밥이랑 진짜 집에서 찐으로 딱 밥 먹어야겠다. 맛있다. 저 이렇게 밀키트 된 거에 같이 이렇게 싱싱하게 먹는 거 진짜. 내가 갖고 오려고. 갖고 오려고. 저 처음부터 물 하나 줄 수 없어. 이미 늦었어. 양심상 하나만 갖고 왔는데. 아니, 난 진짜 안 먹어요. 너무 좋아. 야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요. 정리하겠어요. 너무 맛있죠? 그리고도 나도 주문해놨다니까 진짜로. 아, 만들고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 어저께 서울시 불고기도 샘플해서 마지막 거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죠? 근데 떡볶이 이거는 누가 시키신 거예요? 내가. 약간 시장 부서용이에요, 대표님? 왠지 맞아, 한번 딱 맛있게 먹고 끝까지 먹었어요. 그러네. 저희 이거 밥 남은 거 여기 볶아먹어. 그러자. 우와, 역시. 조금 이따가 들기로 넣고. 역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우리 딱 적당하게 남았어. 그러니까 김치도 있던데. 김치 나서. 아, 김치 여기 아, 김 없어요? 가려진 이렇게 김을 뿌려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아, 벌써 사왔어. 나 계산 너무 못 알아가진다던데. 치즈. 우리는 한 마음. 먹는데 진심.
애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계란도 이해하는가? 언니 매트. 아 진짜. 뿌려 뿌려 치즈 파티. 치즈 많이. 치즈 많이. 내가 찐빵도 쪄왔어. 장비 가다 먹었어. 캐나다 가다 먹었어. 시간 갔다. 아니 아직 먹을 때까지 먹었지. 거의 쿠팡 딜리버리 아니야? 아니. 야! 문 내린다. 있는 기름. 갑시다. 어머 잘 눌러붙었다. 눌러붙었다. 너무 태웠나? 아, 내가 더 가져가. 대표님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대표님 거 없어요. 아, 괜찮아. 가지 마세요. 작순 좀 조금 넣을게요. 없어. 손가락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없어. 어디 갔어? 맛있어요? 응, 김치 들어가서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코스인데요. 밀키트가 아니라. 밀키트가 아니고 코스인데. 코스. 맛있어. 이거 지금 튀김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맛있네. 여기다 수제비 떠도 맛있을 것 같아. 아, 내가 그거 쓰레기다. 네. 전원으로. 이걸 박박 해볼까? 진짜로. 진짜로 두근면 안 되나? 굵어지나? 어, 나 진짜 이게 이게 찐으로 맛있을 것 같아. 아, 여기를. 아, 웃겨. 맛있다고 누룽지까지 박박 긁고 있어요. 애들이 나와요. 길이 열리고 있어요. 점점 인내심이 좀 필요하긴 해요. 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이제. 다들 요거 맛보세요. 아니 지금 눈물 지금 눈물 한입 땀인데 조금씩 요만큼씩만 이래서 긁어먹는구나. 오 진짜 진짜. 진짜로? 어, 마지막 누룽지 한 스푼까지 나눠 먹었답니다. 마지막 육까지만 먹었어. 아, 누른 거, 그쵸? 이래서 긁어먹는 거야. 누려붙어도 후소해. 아, 순대를 남기라니. 아, 튀김 조심제 남겼어요. 그러니까요. 튀김도 맛있다라고, 튀김인데. 튀김도 맛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직덕에 튀김도 먹었는데 네. 이거를 남겼어. 근데 이해도 이거는. 그러니까요. 방송을 어떻게 해서 거지? 아니에요. 아, 저는 아스토니 씨가 있잖아요. 육개장의 대만족하며 너무 즐겁게 식사를 마쳤어요. 직접 찐 반응을 보니까 만드는 과정이 참 어려웠지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권해줄 수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문득 잘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더라고요. 식탁에서 이렇게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사랑해요.